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제목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누구신지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사진을 보여주시고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빛나는 인격과 생애를 살았던 그 배우에는 그의 어머니 낸시가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이름이 낸시였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글자를 읽지 못하는 문명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 낸시는 글자를 읽을 수 있었고 그래서 늘 성경을 가까이 했던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낸시는 링컨을 낳은 후에 링컨에게 시간만 되면 성경을 읽어주고 함께 성경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이 자녀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링컨이 9살 되던 때에 이 어머니 낸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10살쯤 됐겠죠. 미국 나이가 9살이니까. 그러면서 이 낸시 여사가 죽으면서 아들인 링컨에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 성경은 내가 여러 번 읽어 나갔지만 우리 집안의 가장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단다.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야. 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링크는 어릴 때 엄마가 읽었던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책, 그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후일에 이 링컨 대통령은 그 엄마가 가르쳐준 그 성경 말씀대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늘 링컨은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해졌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에 자기 일생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링컨의 대표적인 업적이 노예 개방이잖아요. 남북전쟁.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그 노예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북전쟁이라는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북군의 지도자가 되어서 남쪽의 수많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낸시 여사가 그 성경으로 키운 링컨이 이 역사상에 빛나는 그런 귀한 대통령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지만 어머님의 기도로, 어머님의 말씀으로 목사가 되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름이 대산내 근사입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저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공부하고 출세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줬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주일 예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드리라.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라.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에도 말씀드렸을 건데 고3이 되어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습니다. 고3이 되어도 주일날 공부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때부터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가 강조한 것은 십일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감사히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저에게 늘 일러줬고 어머니는 그제도 논밭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 밭에서 나는 채소를
조금씩 준비해서 통영 시장에 가서 그것을 팔고 옵니다. 팔고 오면 그것이 그 돈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한 1만 원, 2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면 반드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십일조를 떼면서 너희들도 자라면서 십일조는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십일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십일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은 십일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부으신 축복을 헤아리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머님 말씀처럼 아이들에게도 십일조를 잘 드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잘 드리는 아이로 교육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음 직전까지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잘 믿고 교회에 충성하라. 교회에 충성해라. 하나님 잘 믿고 충성해라. 이 말씀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자녀들에게 또 제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저는 한걸 열심히 주일 지키고 십일조 드리고 또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지만 또 사실 잘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돈의 욕심이 있고요. 저에게도 놀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들려주신 그 놀라운 교육이 저를 이곳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식물이나 동물은 그 맡은 주인에 따라서 그 식물과 동물의 성장이 좌우됩니다. 식물이나 동물은 반드시 주인의 사랑과 관심으로 돌봐야 되고,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동물도 크고 식물도 큽니다. 저희 집에 텃밭도 막 가꾸지 않으면 막 잡초들이, 풀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심어놓은 작물들이 다 되지 않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그냥 방치했다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라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애탐이,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한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한 질문입니다. 늘 간신히 자녀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커가는 것이 저의 관심이자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에서 이천성서 침례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에 훌륭한 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를 양육하는 훌륭한 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는 교사가 있고 또 부모가 있어 제가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중고등부 사역자가 없고 청년부 사역자가 없어도 든든한 믿음 좋은 부모님들이 있고 또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헌신, 모범이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될 가장 좋은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갈 때, 또 교사로서 살아갈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는 것,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25장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자녀를 키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는 믿음의 부모가 낳는다. 믿음의 자녀는 믿음의 부모가 낳습니다. 믿음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부모가 있습니다. 오늘 리브가는 어떻게 믿음으로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리브가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삭의 아내죠.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모르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마태복음을 펴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그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믿음의 관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나안 여인들에게 장가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 가면 그 가나안 땅,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이미 무상승배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숭배로 물들어서 그 문화에 젖어서 그곳에 있는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삼으면 불보듯 뻔한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저 자기가 돌아왔던 파란 땅 밧담아람으로 보냅니다. 밧담아람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대의 딸 리브가를 자기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40살이었습니다. 노총각이죠. 지금 보면 40살, 지금 40살에 결혼한 사람도 많지만 그 당시에 보면 이삭도 아주 노총각이었는데 누가 구제해줬는가 하면 리브가가 구제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자기의 그 고향, 자기의 부모님 있는 곳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장장 몇 킬로나 떨어지는가 하면 약 900킬로나 떨어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KTX도 없고, 비행기도 없어가지고 시내 오면 끝이에요.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다시는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곳, 그런 곳을 믿음으로 온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삭과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 무엇이 생겨집니까? 아기가 생기는데 아기가 생기잖아. 기다리고 생기잖아. 근데 무려 몇 년을 기다렸느냐 하면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읽은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문제는 너무 뱃속에서 쌍둥이가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뉘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리브가는 쌍둥이를 뵈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목소리를 리브가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두 쌍둥이를 기르면서 늘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준 이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그는 잊지 못했습니다. 두 쌍둥이가 자라납니다. 큰 아들 에스는 사냥을 좋아하게 되고요. 야곱은 둘째 아들 야곱은 여성스러워서 집안일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고기를 좋아한 이삭, 아버지 이삭은 S를 좋아하고 집안일을 잘 도운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두 사람을 아들 둘이를 편애했다고 말하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이두 자녀를 키우면서 리브가에게 엄청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건인데요.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케 만든 심각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언젠가면 아들을 낳은 두 쌍둥이를 낳은 40년 후에 에스와 야곱이 몇 살이 됩니까? 40살이 되죠. 40살이 된 그해 엄청난 가슴 아픈 예심입니다. 그 가슴 아픈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가 40세에 헷 족속 부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부모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부모님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40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는 자기의 좋을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가나안 족속인 헷 족속,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고 맙니다. 이것이 얼마나 리브가에게 고통스러웠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7장 46절을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46절 말씀 펼치고요. 제가 7번역으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헷 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눈들이가 난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헷 사람들의 딸 가운데 아내를 맞아준다고 하면 야곱 네가 정말 너 형처럼 이 가나안 땅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면 나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나에게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하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이 리브가에게 엄청난 큰 충격으로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힘썼는데 이 예수가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세상에 빠져 있는 그런 아내를 여자를 그것도 둘씩이나 자기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집안에 뭐 목사 집안이나 장로 집안이나 집사 집안에 아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러니까 불신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유자를 데려와서 그냥 엄마 아버지 허락 없이 둘이서 결혼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모님에게 근심이 됐겠습니까? 너무나 많이 근심이 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면 그 근심거리는 누구의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방탕한 삶, 그 방탕한 삶은 말씀에 떠난 방탕한 삶은 부모를 근심하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또한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자녀, 근심시키는 성도가 되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제발 부탁인데 너 형은 너 마음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지만 너는 믿음의 여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해야 돼. 알겠니? 내말 들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에스가 40살에 결혼했다면 야곱도 그때 40살이었기 그저 쌍둥이니까 당연히 결혼할 때가 됐는데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야곱은 몇 살이 되어도 결혼하지 않는다면 70살이 되어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숫자인데요. 이런 성경학자들이 그때 70살 때 까지 70이 넘을 때까지 어떤 학자들은 77세, 어떤 학자들은 78세, 그냥 제가 보통으로 말하면 70살 넘을까지 에스가 결혼하고 난 다음 30년이 지날 후까지 야곱은 부모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낳지 않았고 70살이 넘어서야 이제 받다 마냥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여인과 결혼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제가 첫 교회 기도를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조언하는 것,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이 땅에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이제 두 번째 또 충격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리브가에게 굉장히 이런 서스펜스와 같은 것입니다. 서스펜스는 불안불안하고 긴장되면서 조마조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서스펜스라 그래요. 그 놀라운 서스펜스가 이제 리브가에게 닥칩니다. 그 사건이 뭔가면 창세기 27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이가 170세 이상 된 이삭이 이제 자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장자 에스를 불러서 자기의 모든 축복권을 장자 에스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리브가에게 굉장히 급박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어가거나 아버지가 에스에게 축복하면 분명히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막아야 한다. 이것을 막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의 축복을 받는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이 사건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형제 간에 아버지 유산을 두고 많이 싸우는 경우가 있죠. 저희 부모님도 조금 되는 그 유산을 남겨놓고 갔는데 그것이 잘 분배되지 않아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마음을 상했습니다. 그 재산이 조금밖에 안 돼서 좀 쉽게 넘어갔지만 이 이삭이 가진 재산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100억대 정도 되거든요. 이 100억대 되는 재산을 그 당시만 해도 장자인 S에게 거의 90% 80%를 줄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을 비유하자면 그런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엄청난 유산이 S에게 넘어갈 그 시점에 그 찰나에 리브가는 그것을 가로막고 그 유산을 S에게 주지 않고 야곱에게 주고자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야곱이 사실은 자기 어머니의 그 말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이 사건이 결풍이 나면 이거는 그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눈에 뻔하거든요.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평생 원수가 되어서 예, 살아가야 될 그런 형제간의 불화가 눈에 뻔하기 때문에 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할때 이불화는 어떻게 담대하게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는가 하면 창세기 27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오라. 가져오면 뱀비를 잡아서 아버지께 바치면 아버지가 너에게 축복해 줄 테니까 네가 반드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리브가가 야곱을 설득해서 야곱이 어머니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왜 리브가가 이런 이 장자권에 대해서, 이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 이렇게 절실했을까요? 왜 꼭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야 한다고 리브가는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리브가가 두 아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가 두 아이를 뵈었을 때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로마서에는 어떻게 풀어놨는가 하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택함을 받고 한 사람을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을 사랑을 받고 한 사람을 저주를 받고 화를 받았거든요. 그 관점은 어떤 관점인가 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은혜로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아무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리브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 야곱이 반드시 이삭의 예를 이어서 그 언약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지금 이 리브가가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형제가 원수가 되는 그런 아픔을 무릅쓰고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승해 나가야 될 야곱이기 때문에 리브가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자기의 남편인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기의 아들 야곱이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되는지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떤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식구들, 교회 나온 어린 친구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야말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인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이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네. 저는 정말 이 사명을 저희 모두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을
정말 말씀으로 키워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 모두 다 함께 키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장자권을 받고 에스의 미움을 받은 햄의 에스의 미움을 받은 이 야곱은 이제 엄마가 떠나왔던 그 길을 믿음으로 떠납니다. 장장 900km 이상 되는 그먼 길, 파단 아람으로 믿음의 이정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리브가의 믿음이 결실맺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 생각합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꿈에 본적 사각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본적 하나님의 사라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며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믿음의 약속이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손자 야곱에게 이어지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부모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자라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